하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강아지들을 데리고 애견 펜션에 놀러 왔는데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저 친구랑 같이 왔어요. 자,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은 취미로 요리를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루리앱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사진 찍어서 요리한 것들을 이제 자주 올려요. 그렇게 하면은 인기 게시물에 가끔씩 이렇게 등극이 되는 그 정도 레벨이 되는 친구고, 인스타그램 제가 이쪽 보시면은 퍼펙트 스테이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같이 놀러 왔는데 요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빵 할 만한 뭔가 필살기. 비주얼로는 토마호크가. 이 친구가 토마호크 이 스테이크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사진 보면 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먹어보면 맛이 어떨까, 그리고 실제로 접했을 때 크기는 얼마나 클까. 진짜 큽니다. 거의 뭐 진짜 얼굴만 해요. 와. 근데 이거 몇 킬로짜리야? 1.6kg. 1.6? 뼈 빼도 한 두근. 두근? 비주얼 갑 스테이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 JJTV 구독 플리즈. 장갑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장갑을 끼는 폼은 일단은 좀 능숙해 보여요. 네, 참숙. 아, 숯이 용왕처럼 불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고깃집인데요?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비닐에 쌓여있죠? 이게 이제 수비드라는 조리법인데요. 등급팩에 싼 다음에 저온에서 익히는 거예요. 소고기 같은 경우에 한 50도에서 65도 사이에서 짧게는 1시간, 뭐 길게는 24시간, 48시간, 진짜 72시간까지도 익힙니다. 일단 숙성되고 뭐 고기도 부드럽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육즙. 육즙이 거의 뭐 팡팡 터지나요? 비슷해요. 육즙 터지는 거. 고기에선 육즙이 터져줘야죠. 그래요. 에? 네, 참숯을 구우면서 뜻밖의 붉은 놀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오줌을 쌀 것 같아. 네, 자, 이제 그 용접할 때 쓰는 장갑을 끼고. 아니야? 맞아, 맞아. 맞지? 여기에다가 또 판때기 두 개 딱 올리고, 이제 뭐 위에 올려갖고 고기도 굽겠죠. 자, 토마호크 나옵니다. 토마호크가 나옵니다. 토마호크 나옵니다. 나왔습니다. 와, 오, 야. 일단 마늘을 좀 쎄내야 돼. 오이를 좀 풀어줍니다. 오. 그래서 사람도 태닝할 때 오일 바르면 잘 타잖아요. 그쵸. 그처럼 좀 발라주면은 굴곡이 예쁘게 잘 익습니다. 자, 이제 불판에 고기가 올라 가! 가! 와, 고기 두께가 제가 봤을 때는 가늘 잡아서 한 5cm는 이상이에요. 무조건 6cm 잡았습니다. 와. 보통 이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막 이러면은 그걸 한 명이 다 먹어요. 아, 아니요, 저 혼자 있을 때 요리 잘 안 하는 사람. 아, 여러 명이 모아서? 네, 혼자 있을 때 요리 잘 안 하고 지인들과 친구들과 함께. 그렇죠.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혼자 먹기에? 네, 뭐 먹지도 못해요. 야, 와우, 와우, 불쇼, 불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루리의 인기 게시물의 주인공, 취미로 요리하는 남자의 토마호크 스테이크. 야, 이거를 사진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실물로 딱 접하니까, 와, 이 크기의 압박감하고 중압감이 그냥 확 밀려와요. 퍼짐한데 도톰하면서 크기가 대빵. 와,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것도 먹는 거야? 아니 그건 버리는. 아 파슬리예요 파슬리. 이탈리안 파슬리. 이거 잡고 뜯어줘야죠 이것도 먹. 아 이거. 여기 이쪽 끝을 주세요. 여기? 어 거기. 여기? 존맛탱. 와. 지방 부분이랑 살코기 부분이 같이 들어오면서 절묘하게 조화가 와 부드러운 맛이랑 쫄깃한 맛이 확 갑자기 그냥 확 들어와서 입안에서 막 회오리채. 와. 다 먹을 수 있겠어? 먹어봐야지. 저 스테이크 먹을 땐 아스파라거스 아닙니까? 왜 이거 지방 부분까지 다 먹는 거야? 아니 지방은 다 띄고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그걸 지금 얘기해? 어쩐지 안 씹히더라. 지방 처음에 같이 씹어서 풍만함의 그 지방과 살코기 콜라보레이션이야 그랬는데 지방 부분이랑 살코기 부분이 같이 들어오면서 절묘하게 조화가 와. 통후추랑 이거 소금도 입자가 크잖아요. 이게 입에서 전체적으로 짠맛이 아니고 부분 부분적으로 짠맛이 혀에서 톡톡톡 느껴지니까 소금? 후추? 소금? 와. 자, 파프리카 찍어서 소스에 딱 찍어서 야, 소스도 괜찮다. 달콤 달콤 시큼. 이걸 찍어서 요거를요 통째로 스테이크 소스에 딱 찍어서 요렇게 된단 말이죠. 연기 사르르르 나면서. 네? 요걸 어떻게 해요? 한입에다 그냥. 일단 지방 떼내고 본격적으로 먹어볼게요. 위쪽은 안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야 여기는. 한 번 더 해야지. 뜯어서 소스 푹 찍어서 이대로 존맛탱. 소스에 뭐가 들어가죠? 이거 맛있는데? 소스는 이게 진짜 만들기 쉬운, 너도 기억해놓는 게 좋아. 그냥 데미그라스 소스 있어, 파는 거 시중에. 데미그라스 소스에 그냥 아무 와인. 데미그라스 소스는 한국 사람 입맛에 맞춘 거라서 그냥 돈가스 소스 같은 맛이야. 근데 거기에 와인을 좀 첨가해주면 되게 상큼하면서 고급스러운 맛이 나지. 아주 약간 조금 신맛이 좀 있지. 케첩 비슷한 맛이 날까 하다가 맞아. 방향을 틀었어요. 조금 고급스러운 쪽으로. 그 안쪽에 그 동그란 부위랑 아까 처음에 뜯어 먹었던 데랑 뭔가 좀 다르지. 구웠는데 겉에 부분이 좀 더 나는 촉촉하다고 생각이 들었어 처음에 씹을 때. 그게 이제 그 안에가 등심이고 그 새우살이라는 부위가 따로 있어. 그쪽이랑 안쪽이랑 맛이 조금 다르지. 오. 자, 야채에다가 소스 찍어서 위에다 딱 올려서 이거 어떻게 해요? 그대로? 여러분들도 요리하는 친구를 만나세요. 네, 이런 걸 얻어먹을 수 있어요. 아, 올라왔어요. 방금 씹은 부분에서 마늘 향이 퐁! 마늘을 올려놓은 데는 마늘 이렇게 향이 싹 배었나봐요. 거기 확 오네, 확. 고기가 크다 보니까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맛이 달라서 그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요미야 홀그레인 머스타드 소스 골고루 발라줘야 돼. 골고루 스미게 해서 요대로 딱 해갖고 너무 새콤해. 아, 어떤 부분은 살짝 거친 느낌이 나면서 어떤 부분은 말랑말랑하면서 어떤 부분은 또 야들야들하고 입에서 녹고 거의 뭐 마법의 스테이크.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거는 좀 칼로 썰어서 좀 교양 있게 좀 먹겠습니다. 김치 없냐는데? 야, 나 내가 김치 갖고 왔거든? 어우, 씨.
품격 있게 와인에 토마토랑 김치까지. 동서양의 완벽한 조합. 좋아. 이렇게 하면은 다시 처음부터 먹는 느낌이야. 왜? 맛이 다르거든요. 김치 딱 해가지고, 김치 딱 해서, 스테이크 딱 해서. 맛있어. 김치와 스테이크. 스테이크 소스 딱 찍어서, 거기다가 와인 딱. 와인의 톡 쏘는 맛이 딱 이게 감돌면서, 와, 야, 콜라 오네. 다 먹을 수 있는데, 어때요? 다 먹었어, 이제. 이게 다 먹은 거야? 잘 먹는다. 미션 성공이네. 아이씨. 김치 한 조각 딱 먹고, 격식 있게. 와,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토마호크 스테이크 한번 먹어봤는데요. 정말 맛있었고, 제가 처음 먹어보는 이런 큰 스테이크이기 때문에 정말 신선했고 또 신기했습니다. 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취미로 요리하는 남자의 요리 컬렉션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음에 더욱더 맛있는 동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들 안녕히 계세요. 아, 이거 잠깐 김치 콜라 좀 더 주라. 아.